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박인비가 16주 연속 세계 랭킹 1위를 고수했습니다. 박인비는 2위 리디아고에 0.28점 차로 앞섰습니다. 유소연은 4위로, 김효준은 6위로 각각 한 계단씩 올라섰습니다. 텍사스 추신수가 디트로이트전에서 7회 좌전 안타로 6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타율은 2할 7푼 5리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끝으로 퇴출됐던 야구가 2020년 도쿄올림픽 추가 종목으로 정식 추천됐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야구, 소프트볼, 가라데 등 5개 종목을 추가 종목 후보로 추천했고 채택 여부는 내년 8월 IOC 총회에서 결정됩니다. 프로농구 KCC가 341일 만에 3연승을 질주했습니다. KCC는 17점을 기록한 전태풍의 활약으로 삼성을 꺾었습니다. 오리온은 38점을 기록한 헤인즈를 앞세워 모비스를 물리치고 선두를 질주했습니다.